죄인에 대해서 알아보자. 아, 죄인에 대해서요? 네가 너를 죄인이라고 이렇게 죄를 주고 가장 많이 널 죄인 취급한 거. 저 이제 여자였으면 되게 지적하는 것 같아요. 경화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왜냐면은 이렇게 그 명절 때마다 친척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늘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네가 그럼 태어났어야 되는데. 아이고 어쩜 나랑 똑같으냐. 네가 맞아. 진짜 이렇게 했을 텐데. 만약에 친척들이 오면 정말 하는 네. 말이 아들을 태어났을 텐데 첫 마디가 네. 두 번째 네가 아들로 해라. 네. 나는 완전 임무를 부여받아. 네가 아들로 그 얘기를 네. 너무 들어서 매번 들어. 그러니까 그분들은 자기들은 그냥 하는 말이잖아. 근데 이 듣는 사람은 열 사람이 오면 열 사람한테 다 들어야 되고 명절 네. 때마다 연마다 들어야 되고 굉장히 뭐라 해야 되나 압박감 스트레스 그러니까 뭔가 죄인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을 해야 돼서 뭔가 그들의 기대에 부응을 해줘야 되는 가족들의 기대 아니면 내 존재는 뭔가 가치 없다 왜 살아야 되지? 그런 생각들이 여자 죄인은 네.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해서 네. 책임져 줘야 돼. 제일 제가 신기했던 제 친구들이 뭐냐면 그냥 평탄하게 그냥 학교 졸업하고 바로 시집가서 살만한 애들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난 절대 저런 삶을 못 살겠다. 왜 그런 삶 못 살겠다고 생각했어? 꼭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뭔가 사회생활 난 해야 될 것 같은 아니면 내가 살림만 할 수 있을까? 애만 키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게 왜 안 된다고 생각했어? 첫째는 제 성격상 되게 심심할 것 같았고요. 두 번째, 뭔가 그게 남자를 위해서 뭔가 희생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 번째, 그렇게 놀면 안 돼. 집에서. 다 싫어할 거야. 심지어 남편도 요즘은 그런 거 싫어해요. 그 집에서 밥만 해주고 애만 키우고 막 이런 거 싫어할 거야. 그래서 그들을 다 만족시키면 뭔가 난 살만한 가치가 있다. 살아도 되는 여자. 네. 만족을 못 시키면 죽어야 되는 여자. 제 이름도 개명이 이제 제가 29살 했거든요. 김설로 개명했는데 김용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용자가 저희 제 네 학렬이었어요. 학렬자. 남자 아기들이 쓰는. 네. 아예 그냥 남자로다가 딱 네 무의식에다가 그렇게 해놨구나. 그래서 네가 남성성 쓰고 여성성은 못 쓰고. 근데 사실은 너는 상당히 여성적인 아기야. 어떻게 보면은 네 쌍둥이 동생 경화보다 더 네가 여성적이거든. 그렇게 생각이 잘 안 들었어. 아 경화는 살기가 심하고 너보다 여성성을 쓰지 쓰는 애고가 딱 있잖아. 네. 야망이 있어 그 아기는. 그래서 그 야망이 사실은 남성성이야. 네. 그러니까 양의 작용, 남자들의 작용은 야망이 있고 권력욕이 있고 밖으로 뻗으려고 하고 여자는 자꾸 이렇게 뭔가 가두고 이렇게 안정시키려고 하고 끌어모으려고 하고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전진하기보다는 이렇게 좀 안정권에서 이렇게 머무르려고 하는 습성이 있고 음의 작용을. 그런데 경화 같은 경우는 그 살기로 남성성의 살기로 여성성의 살기를 그 남성성의 애고가 쓰는 거지. 그걸 갖다가 무기로 권력도 없고 어떤 양해장경으로 뻗어나가고 뭐가 쟁취하고 이렇게 쓰려고 하고 네 같은 경우는 내가 보기에는 남성성을 쓰는데 그냥 살기로 써. 그냥 말말거리고 쓰긴 하는데 실제로는 그거를 조직적으로 써서 뭔가를 얻고 뺏고 쟁취하려는 그런 목적이 없어. 그냥 두려워서 막 화를 내는 거야. 인정 못 받을까봐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화를 내지 속으로는 네 여성성이 더 순하고 더 여성적이지, 네가 걔보다. 걔는 걔야말로 뭔가 성취하고 야망으로 뭘 권력을 갖고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룩하고 그러지 않으면 못 사는 스타일. 근데 네는 내가 보기에는 남자가 되게 잘해주고 남자가 단 좀 똑똑하고 멋있어서 뭔가 성취하고 그럼 네가 대리만족하면서 살 수도 있는 스타일. 걔는 그게 안 될 거야. 대리만족이 안 되고 오히려 남자한테도 경쟁심을 갖는. 내 친구들도 보면 남편이 막 출세를 하면 대리만족하는 아기가 있고 네. 너무 행복해. 네. 근데 한 애는 막 질투를 하면서 승질했다고. 경화가 남편이 진급했을 때 승질했잖아요. 나는 진급 못하는데. 아니 진급하니? 이렇게. 야 그래도 그건 경쟁관계잖아. 네, 네. 근데 내 친구는 저런 약사란 말이야. 네. 진급이 어디 있어? 약사 진급인데 우리가 야 한에서 다니는 것도 아니고 네.
네 남편이 진급한 건 좋은 일이니까 자기는 진급 못해도 약사가 진급이 어딨냐. 어 저는 맨날 진급하고 나는 진급도 없이 이렇게 지내야 된다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거야. 그래서 야 진짜 특이하다 그랬거든. 생각해보니까 그 아기간이 약간 남성성으로 그런 야망이나 그 경쟁심이 심할 경우에는 남편하고도 경쟁하거든. 네. 그런 애고였던 것 같아. 그래서 니는 그렇게 그런 남성성은 그렇게 막. 저 사실은 그 어릴 때부터 늘 쌍둥이였잖아요. 늘 비교 경쟁이 거의 삶이었던 것 같아요. 태아 때부터 둘이 같이 있었으니까. 늘 이렇게 그러니까 삶에 별 만족이 없는 게 걔, 쟤보다 나아야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 비교 기준이 그냥 쌍둥이 동생이지 다른 타인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쟤보다 인정받고 쟤보다 사랑받아야 뭔가 끝나는 거지. 근데 그 경쟁이 사실은 되게 스트레스였어요. 회사 들어가서도 엄청. 별로 이렇게 이겨야 되는 애구나. 네, 네. 쌍둥이니까 쌍둥이의 문제점이 그거네. 네. 이겨야 행복해. 내가 쟤를 네. 불행하게 만들어 내가 행복하면 네. 사실은 그 행복이 가짜라. 나도 그리 행복하지 않아. 왜냐면 네. 끊임없이 이기는 거에 집착하게 되고 네. 인생을 가장 재미없게 사는 사람이 누구냐고 나한테 묻는다면 이기는 거에 집착하는 사람이라고 하겠어. 벌써 목적성이 이겨야 돼 딱 하는 순간 즐기는 거에서는 떠나버려. 네. 그러니까 프로의 세계는 되게 괴롭다고 아마추어 때는 이길 게 없잖아. 그냥 즐기잖아. 행복하게. 근데 프로의 세계를 딱 가면 그때부터는 경쟁에서 이겨야 되잖아. 올림픽 1등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재미가 없고 슬럼프도 없고 괴롭고 엄청 힘들지.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를 극복해야 되잖아. 슬럼프를. 그건 뭐냐. 이기고 싶어하는 자기. 거기에 집착하면서 못 이기면 죽을 것 같고 걔를 갖다 때려 눕히고 내가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기고 지는 거와 상관없이 그걸 초월해버리고 즐길 수 있게 될 때 그 사람이 강자가 되지. 그 사람이 진짜 위너가 되고 그 사람이 1등을 확률이 높고. 그러니까 그 경쟁하는 그 에고를 극복하는 과정을 어떻게 보면 슬럼프라고 하는데 인생이 재미없는 이유가 그거지. 그러니까 늘 이겨야 되니까. 재미가 별로 없었고. 근데 이제 경쟁을 붙이면 누구보다 완전히 거의 150%의 능력을 하는 거지. 이겨야 되니까. 다만 그게 끝나면 너무 우울하고 허무한 거예요. 그 경쟁이 끝나면. 왜냐하면 그 집착이 뚝 떨어지니까. 사실은 그 과정에서 재미를 느끼고 그런 집착이 없이 그냥 하면 그냥 재미가 있고 그 재미라는 건 그게 바로 본래 영채님이거든. 영채님은 알고 보면 재미있는 곳에 많아. 그 까르르 애들이 웃을 때 그때 영채님이 그 아주 그냥 그리고 영채님이 제일 귀여운 아기, 한 아기들 중에 보면 남자 아기들이 어릴 때 되게 개구쟁이였던 아기들은 반드시 영채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나한테. 제가 참 귀여웠다. 이렇게 얘기를 해. 지금은 저 지금은 됐지만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옛날엔 자기랑 잘 놀아줬대. 그러니까 혼자 재밌게 노는 아기들이 그 영채님과 노는 거거든 사실은. 근데 재미가 있는 곳에 반드시 영채님이 있고 인생이 행복하다는 거를 알게 해줘 영채님이. 근데 그 벌써 이겨야지 할 때 집착의 애고가 딱 올라서 살기로 하기 때문에 막 할 동안 얘는 그거를 향해 막 돌진하는 그 살기로 하고 나서 끝나고 나면 그게 뚝 떨어지면서 허무해지는 거야. 그걸 자주 많이 겪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뺏길까봐 두려움을 못 들어가고 늘 뺏기거나 아니면 뺏거나. 그리고 이제 뺏길까봐 두려움 올라오면 왠지 너무 불안해. 이렇게 막 이렇게 뜨거운 양철이 고양이처럼. 그렇지. 진다고 생각하니까. 질 것 같으면 막 너무 두렵고. 그렇다고 이긴 것도 과히 행복하지 않지. 왜냐면 내가 뺏었지만 저쪽이 불행하다는 걸 알거든. 뺏겼다는 저 뺏긴 아픔. 그리고 내가 이겨서 가졌을 때 질투당하는 두려움. 맞아요. 사람들이 나, 너 이러면서 질투하는 그 두려움이 있거든. 질투당하는. 뺏긴 자들이 나를 보면서 뺏은 자를 향해서 미워하는. 그 미움받을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영원히 그냥 두려움에 사는 거야. 뺏겨도 두렵고 뺏어도 두렵고. 그러니까 뺏고 뺏기는 애고를 보는 그 두려움이 쌍둥이들은 어마어마하지. 거기 안에서. 근데 그때 부모가 사실은 쌍둥이들에게 그걸 잘 조율해야 돼. 둘이 협력하게 만들어야 돼. 한 사람이 이기면 다 이긴 거다. 둘을 다 같이 인정하고 니네 둘이는 협력하니까 혼자인 아기보다 훨씬 니네는 유리한 거야. 이 사람 얘가 가진 거 너도 가진 거고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협력하도록 하고 경쟁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이거는 네가 잘하지만 저거는 네가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랬더라면 이기고 지는 거에서 벗어나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행복했을 텐데. 사실 저희는 비교가 제일 스트레스예요.
경환이 이런데 넌 왜 그래? 비교가 항상 학교 와서 선생님들이 쟤는 저러는데 넌 왜 그래? 아 쌍둥이니까. 네. 쌍둥이는 그게 네. 어, 둘이를 비교하니까. 성격도 쟤는 여성적인데 넌 왜 그래? 그 비교 자체가 엄청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게 정말. 다름을 인정 안 해서 네, 네. 거기에서 이겨야 되고 경쟁하는 스트레스가 유발이 되니까. 네. 아 그러네. 근데 나 같은 경우는 그런 거는 쌍둥이는 아니니까 그렇게 비교당하는 스트레스는 없었고 그냥 나는 막 열심히 공부하고 했던 게 엄마 아빠를 너무 기쁘게 해주고 싶은데 딸이라 기쁘게 못했잖아. 아들이 아니잖아. 네. 그런데 엄마 아빠가 제일 기뻐할 때가 내 공부 잘해갖고 오면 너무 기뻐하는 거야. 네. 그리고 엄마가 딴 데를 안 가도 꼭 학교에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부르면 내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꼭 네. 담임 선생님 부르면 가는 거야. 네. 엄마 아프다고 하다가도 일어나. 그래서 엄마 아픈데 안 가도 돼. 이거 별거 아니야. 그럼 꼭 가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면 선생님이 칭찬해 준대. 엄마를 얼마나 이렇게 애를 잘 교육해서 공부 잘했다. 옛날에는 네. 그 자식의 등수가 엄마의 등수였어. 네, 얼마나 냉정한지. 너무 끔찍했어. 지금 생각해보면 잔인해. 그 학교 대자보에 1등부터 전교 꼴찌까지 순서대로 쫙 적어놓는 그런 냉정함이 있었거든 우리 때는. 그래서 저희도 그랬어요. 니네도 그랬어요. 네. 어, 그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야만적이고 너무 아픈 일이야. 진짜 해선 안 될 일인데 그때는 그렇게 했어. 그러면 이제 엄마가 가면 엄마는 막 1등짜리 엄마가 되니까 너무 우쭐하고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 인정받으려고 엄마가 많이 가고 그리고 엄마가 갔다 오면 너무 좋아하고 반찬이 달라지고 하니까 행복한 걸 보면서 내가 사랑받는 건 둘째야. 행복한 거 보면서 그것 때문에 미친 듯이 했던 것 같아. 그 행복을 좀 주려고. 그거를 주고 나면 뭔가 근데 그렇게 주면 내가 숨쉬고 살아도 되는구나를 느끼는데 엄마 아빠가 행복하다는 나름 이래 행복하다는 느낌을 못 받을 때는 왜 내가 살아도 되나? 이거 아들이 아니지? 딸이지? 그것도 둘을 불행하게 했던 혼전 임신의 딸이지? 이렇게 올라왔던 거지. 나 같은 경우는 주로 그래서 내 인생의 목표는 기쁘게 해주는 거였던 거야. 내 집착은 오지. 그러니까 엄마 아빠 기쁘게 해주고 학교에 가면 담임 선생님을 또 기쁘게 해줘야 돼. 그래서 또 담임 뭔가 그래야 내 존재가 왜냐하면 내 존재가 제일 뼈아팠던 게 그 엄마 아빠를 불행하게 했다는 거. 혼전 임신이니까 엄마 아빠가 다 지탄을 받았거든. 그 당시 1960년대 혼전 임신했다고. 망신을 당하고 온 동네에 망신당하고 저렇게 결혼도 전에 애를 가졌다. 지금은 그게 자랑이지만 옛날에는 엄청난 수치잖아. 그래서 내가 스스로 살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건 여자라는 것보다 더한 게 남에게 불행을 주는 존재. 그래서 무조건 기쁨을 줘야 된다는 집착으로 살아봤고 그 집착이 사실은 남에게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걸 알았어. 내 딴에는 가족들한테 하느냐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실망을 시키고 힘들게 하고 이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공부하면서도 내가 지금 해로운 말을 하는 게 많은 사람들한테 막 그 마음 세션도 하고 막 공부를 시키고 이런 일을 하는 게 그러면 막 행복해 하잖아 이 아가들이. 그러면서 내가 내 존재감을 찾고 내가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힘을 얻고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기쁘게 해주는 게 나의 가장 큰 그 소망이고 그게 행복이었고 지금 보면 그게 이제 원형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인류를 다 기쁘게 해주고 싶어 막 이런 소망을 갖게 된 거지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그게 그 자기와 그 자기의 그 태생과 연관이 있는데 우리 아기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쌍둥이 자매로 태어나서 그것 때문에 늘 비교 경쟁하고 그러면서 비교 경쟁하면서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 그렇다고 안 이길 수도 없고 이기면 이겨도 두렵고 저도 두렵고 그리 삶의 행복을 못 느꼈던 거야. 네. 이제 알겠네. 우리 아기가 여기 온 이유로. 시험 문제는 없는데. 이제 알겠어. 지금 마스터 아기들이 한 30명 가까이 되지. 네. 28명이지. 네. 근데 지금 팀워크를 발휘하잖아. 어떤 부분 그렇지? 다 서로 팀워크를 발휘하니까. 우리 아기가 와서 경쟁보다는 이렇게 상호, 팀워크와 우리가 조화롭게 같이 이거를 해나가면서 기쁨을 느끼는 거. 그런 거를 이제 지금 배우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남성성도 이제 쓰고 막 살았지만 좀 여자로 이제 살아도 되는구나. 허용받고 조금 여자로 예쁘게 행복하게 사는 법을 이제 여기 와서 배우려고. 이제까지 거치는 살기로 살았다가 그게 이제 가라앉으면서 지금 안정되면서 유턴하는 거야.
조금 이제 여성스럽게 유턴을 하게 되면 여성성을 또 많이 쓰고 섬세함을 쓰면서 그렇게 살게 될 거고, 보통은 살기를 쓰니까 그 남성성이 진짜, 니가 쓰는 남성이 진짜 남성성이잖아? 섬세해. 요리사들 봐, 남자들 얼마나 셰프 예민하냐. 남성성이라고 해서 그게 둔탁한 게 아니야. 아주 아주 날카롭고 냉철하고 그렇지. 근데 우리 애기는 살기를 쓰면 거칠었고 둔탁하거든. 섬세함이 없거든. 살기 때문에 둔탁한 거야. 여성성도 여성, 남자는 좀 강하고, 그러면서 날카로우면서 섬세해. 근데 여자는 부드럽고 모성애적이면서, 그러면서 따뜻하면서 섬세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아기가 진짜 여성성을 쓰게 되면 섬세해질 거야. 마스터 아기들 중에 둔탁한 아기들은 아직 살기가 덜 빠진 거야. 살기가 내려가면 섬세해. 절대로 영채님은 섬세한 분이야. 재미도 있지만 엄청 섬세해. 보통 섬세한 게 아니야. 그 아픔을 요만한 것까지 다 이렇게 느끼잖아. 그러니까 요렇게 하면 아프다. 그러니까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뭐 이런 말 책에 있잖아. 그 말 들으면서 영채님 생각이 나더라고. 그렇게 섬세한 분이야. 굉장히 섬세해. 그래서 영채님의 향기가 나는 아기들은 섬세할 때 영채님이 도는 거야. 그게 없을 때는 마음의 그 촉이 발달 안 한 거지. 섬세함이 없었는지. 그럼 영채님이 아니지. 살기지 그건. 둔탁한. 그냥 훅 찌르는. 그래서 우리 아기가 그거를 영채님의 섬세함과 그 재미를 느끼잖아? 그럼 인생이 행복해. 이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야. 지금까지는 살기로 살면서는 이래. 이겼어. 버림 안 받아. 이제 안심이야. 이거였어, 너는 그냥. 이제 안심이야. 난 죽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러고 막 경쟁하다가 또 이게, 이제 이겼으니까 난 죽지 않아도 돼. 그랬다가 푹 꺼지고 이랬지. 근데 영채님으로 살면 늘 재미를 느껴. 경쟁할 두려움으로 사는 게 아니야. 이길 필요도 없고 재미를 느끼면서 살고 그러면서 섬세한데 그 섬세함을 쓸 때 행복해. 상대를 섬세하게 관찰하고 섬세하게 이렇게 배려하고 그럴 때 그때 행복함을 느끼거든. 거기서 예술성이 나와. 야, 예술 작품이 얼마나 섬세하냐. 저는 어릴 때 생각해보면요. 사실은 감정이 되게 민감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 동생들의 감정이 너무 잘 느껴졌어요. 그때는 엄청. 근데 그게 너무 괴로웠어요. 사실은. 닫아버렸구나. 네. 어느 순간부터 그냥 좀 제발 냉정한 성격이고 냉철한 성격이었으면 좋겠다. 그거 냉철한 건데 섬세한 게. 되게 막 못 느끼고 약간만 그냥 냉정하게. 살기를 원했구만 본인이. 그래서 둔탁해진 거야. 원래 본시 둔탁합니다. 이런 성격이에요. 이런 건 없는 거야. 아가. 그 다 섬세한 예술 작품이거든 마음은. 그래서 마음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노래하고 마음으로 만든 예술 작품을 봐. 얼마나 섬세하고 아름답고 소위 말하는 인간이 말하는 명품이라는 거. 생활용품을 예술화시킨 것들을 보면 엄청 섬세하고 아름답잖아. 마음도 그래. 공부가 되면 그 아기가 굉장히 예술 작품처럼 섬세하고 아름다워져. 영채님이 도는 만큼. 그럴 때 근데 본인도 행복한 거야. 예술가들이 행복하니까 하잖아. 예술 작품을 보면 사람들도 행복하고. 그래서 인간이 예술 작품처럼 되는 거야, 점점. 자기만의 세상에서. 그게 무슨 뭐 꼭 외모가 예쁘고 뭘 어떻게 꾸미고 이런다는 의미보다는 그 마음 자체가 예술 작품처럼 그렇게 섬세하잖아? 그러면 되게 사랑스럽고 행복해. 그리고 본인도 행복하지만 보는 이도 행복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아기가 이제까지 행복을 못 느꼈던 이제 거기에서 조건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행복을 느끼는 너를 새로 창조하는데 내가 보기에 네가 상당히 예술성이 있단 말이야. 전 그 말 들었을 때 되게 놀랐어요. 참 별로 없는데 예술성이. 그렇게 생각하지. 왜냐하면 둔탁하게 네 지금 들어보니까 막아놓고 살기로 살았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평소 때도 내가 니를 보면 되게 거칠고 살기 이렇게 거칠어. 근데 춤출 때 그거 아기의 마음파동을 내가 다 봤잖아. 이 눈을 보고 지금 마스터 아기들 다 보고 봤잖아. 상당히 섬세하고 예술적이야 안에 그 네 여성은. 근데 그걸 딱 막아놓은 거지. 그걸 들어오면 되게 되게 여성적이고 여리고 사랑스러운 아기가 있단 말이지. 그게 이제 발현이 될 거야. 이제까지는 너무 무서워서 지면 안 되고 살기로 목적을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집착이 셌는데 그걸 내려놓고 이제 버림받지 않는다는 걸 알았잖아. 영채님의 사랑을 끝없이 받는다는 걸. 그게 내려가는 과정이야. 다 내려지면 그 섬세한 예술성이 나와. 그걸 쓰면 네 모습이 달라진다? 약간 이렇게 둔탁하고 남자 같잖아. 근데 그게 지금도 되게 여성, 많이 여성스러워지는데 더 부드럽고 여성스러워지면서 섬세해져. 굉장히 디테일이 세지고 그리고 굉장히 행복을 느끼는 감도가 높아져. 그럴 때 되게 행복을 느끼는 감도가
행복해져. 그래서 그 행복감이 마음의 고통을 상쇄해. 그러니까 혜라 엄마는 엄청 마음의 고통을 느끼지만 행복한 이유가 그때 우리 아기들 마음을 이렇게 느껴줄 때 그 마음이 고통스럽지만 꼭 고통스럽지만은 않아. 그 마음 자체가 예술이거든. 그래서 심지어 정혜경하기 얼마나 살기 세니, 그치? 그래도 그 아기의 마음을 느낄 때 너무 아름다워. 왜냐면 그 아기가 본질적으로 그 아빠와의 어떤 그 수성수치나 이런 거를 느낄 때 그 아빠가 고통스러워하는 걸 느끼더라니까? 내가 이렇게 딱 집어넣으니까? 느낄 때 그 마음을 느끼는 그 아기는 되게 섬세해. 되게 섬세해. 유리알처럼 섬세한 아기가 느끼는. 근데 그게 너무 아프니까 버린 것 뿐이지. 그래서 버림받은 아픈 아기를 딱 들어 올려서 그 아기가 그게 너무 아파서 안 느낀다고 할 때 내가 끌고 들어가잖아. 끌고 들어갈 때 이미 너무 섬세한 아기야, 그 아기는. 그러니까 너무 아파서 버렸잖아. 근데 아픔과 동시에 예술가야, 예술가. 어쩌면 그렇게 그 아픔이 다 다르냐. 그 서러움도 조금씩 조금씩 다 달라. 되게 아름다워.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을 보니까 사실은 사랑하게 되는 거야. 그 아픈 얘기를. 아픈 얘기만 딱 올라오면 뭐 흉악 범죄자 아니라 뭐 누구래도 그냥 사랑이 올라와, 영채님이. 왜냐면 그 섬세한 아기. 그 아픔을 느낄 때 동시에 그 섬세함이 그 사랑을 느끼거든. 그 아름다운 예술자 작품 보는 사랑이야. 그래서 네 마음이 어렸을 때 그 섬세, 분명히 섬세했을 거라고. 그게 예술가처럼. 이제 그 아픔으로 들어가고, 살기가 내려가고, 네가 그 아픔을 느끼면서 이제 그 섬세한 네 여성성이 발현이 되면 막 마음이 아픈 게 고통스러워. 이제까지는 살기로만 했으니까 네가 마음이 고통스럽잖아. 근데 그 아픈 마음으로 하게 되면 그게 예술성이기 때문에 행복해. 굉장히. 그러니까 아니 경화하기가 나랑 데이트하고 나서 예술가 같다고 그러잖아. 예술가의 영채님은 예술가를 통해서 많이 보여줘. 세상에 있는 예술 작품은 다 영채님이 많이 돌아. 아기들이 좋아하는 인형도 많이 돌고 그리고 그런 예술가들이 예술 작품도 많이 돌고. 섬세하지. 그리고 마음껏 된다는 자체가 이미 섬세한 예술가가 되는 거고 마음을 모르고 예술을 한다? 그럴 수는 결코 없어. 결코 없는 거죠. 마음이 예술을 창조하니까. 저가 만약에 이렇게 예술성이 발현이 되면 왜 음악도 있고 시도 있고 뭐 문학도 있고 그림도 여러 가지 예술의 영역이 있잖아요. 그럼 저는 어디로 가요? 너의 영역? 네. 너는 사람들을 되게 기쁘게 해줄 거야. 너의 예술의 영역도. 혜란마랑 좀 비슷한데.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원하는 거를 귀신같이 잡아내서 해주고 기쁘게 해주는. 섬세하니까. 네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 가족들의 마음이 너무 잘 보였다면 그거 되게 중요한 거지. 마음을 알아야 만족시키지. 그때는 어떻게 만족시킬지 모르지만 이제는 알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귀신같이 만족시키게 되지. 그 예술이 최고 아니냐?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예술이. 조심의 조심. 그렇지. 그러니까 그 어떤 뭐 그림을 그리거나 그런 예술적인 작품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준다겠다. 직접적인 마음 터치를 통해서. 애로 엄마가 하는 것도 예술이지. 직접적인 마음 터치를 통해서 행복하게 해주는데 우리에게는 신통이 있어요. 의통이 있을 거야. 나중에 공부가 되면. 신통이 나와서 그런 거를 하게 되는데 그거를 재밌게 내가 옛날에 재미를 그런 말 했잖아. 어떤 신부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 열고 이렇게 사탕을 집어서 이렇게 던지면 밑에 있는 사람들 중에 병자들이 다 모이는데 그 신부님이 진짜 있던 신부님 이태리 신부님인데 병자들이 다 모이는데 머리에 맞거나 뭐 이렇게 손에 잡은 병자는 다 낫대. 그래서 예전에 내가 대학교 때인가 언제 그거를 읽고 재밌겠다 저거. 저 신부님 너무 재밌는 분 아니야? 그게 뭐 내가 너의 병을 고치노라 보다 훨씬 재밌잖아. 사탕 던져서 그걸 받고 뭐 까먹으면 나와. 와 너무 환상적이다. 근데 이제 내가 그 이 공부를 하면서 나도 나중에 정말 그 저기가 되면 아기들을 재밌게 해주면서 병도 고치고 해야지 그랬는데 그렇게 되지. 그래야 나중에 완전히 깨닫게 되면 사람들을 기쁘고 즐겁게 하면서 의통이 나올 거야.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 마음을 열심히 보면서 예술성을 발현을 시켜야 돼.
아직은. 그래서 우리 아기 같은 경우에 인생의 그 집착이 그 경쟁이라 그거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서 경쟁에서 못 벗어난 건 딱 하나야. 지면은 버림받아. 근데 영채님을 만나니까 버림받지 않는다는 걸 알았잖아. 지건 이기건 상관없이 영채님은 늘 나와 함께 있고 나는 그분을 떠날 수도 없고 그분이 나고 내가 그분이고 나의 창조주고 그래서 늘 영채님의 가피안에 있고 그분의 보호 아래 있으니까 나는 버림받지 않는다고 알고 네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안정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네 마음의 예술성이 이제 발현이 되겠지. 안심을 하니까 경쟁의 살기가 죽고 나면. 이게 되게 뭔가 그 쌍둥이가 저는 일란성 쌍둥이니까 생긴 게 정말 어릴 때 비슷했단 말이에요. 일란성 쌍둥이요? 네, 일란성이라서. 정말 비슷했어요. 그 학교 선생님이 구분을 잘 못했어요. 그 정도였어? 네, 근데 달라지려고 서로 엄청 노력했어요. 너무 비슷하면 계속 비교를 하니까 그냥 얘는 얘고 난 나야. 그러니까 다름에 엄청 집착하면서 뭔가 그런 나만의 그런 특성에 대해서 나란하고 되게 집착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되게 애무가 세졌구나. 네. 그냥 같으면 같은 대로. 네. 그거 되게 좋아하는 아기들도 있던데. 내 친구들은 쌍둥이니까 네. 옷은 맨날 똑같이 입고. 아, 정말 싫어했어요. 왜 똑같은 걸 사주는 건 도대체. 아니, 걔들은 이래. 똑같이 네. 입고 와서. 골라봐. 저 우리 누가 누군가 네. 알아맞혀봐. 이러면서 되게 재밌어 하던데. 그래서 니네는 좋겠다. 옷도 똑같이 입고. 네. 되게 재밌겠다. 네. 그리고 시험도 대리로 쳐줬어. 그러니까 이제 한 애가 수학을 잘하고 한 애는 네. 영어를 잘하면 네. 몰라봐 선생님이. 그거 옷도 똑같이 입고 다니니까. 저 대리 출석을 해준 적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때. 대리로다 막 해주고 그래서 네. 어 쟤들은 좋겠다. 대리로 저렇게 시험 쳐주고 네. 막 그랬었거든. 그래서 한 명이 좀 공부를 잘했는데 막 우리가 이랬어. 야 수능 시험을 한 명이 보고 네. 한 명은 재수해. 나머지 한 명 대리로다 봐줘. 막 우리가 성적 비슷해서 비슷했어? 네. 다름에 집착하면서 애고가 네. 세진 거야. 나라는 자. 네, 엄청. 내 개성이 있어야 되고 나라는 자에 집착했구나. 그 내가 되게 고생해서 만든 나를 죽일 때 정말 남들은 모를까 아깝다. 그동안 나의 해온 노력들을 모를까. 진짜 그런 거는. 아, 네 만드는 너는 네. 너가 아니야. 가짜지. 그게 너야? 가짜지. 당연히. 그랬구만. 그래서 뭔가 경화 여성성에도 집착하게 되고 남성성에도 집착하게 되고 서로 다르려고 네 다르려고 되게 노력하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얼굴이 달라졌구나. 네. 마음을 경화는 정말로 그 남성성을 쓰는 아기지. 여성성을 딱 이용하는 남성성을 쓰고 걔야말로 남성성을 쓰니까 얼굴이 그렇게 여성적인 거야. 그 남성성을 감추니까 니는 그 여성성을 수치적으로 감추니까 남성적으로 얼굴이 드러나고 항상 지렛대처럼 남성성을 쓰려면 여성성이 기반이 돼야 되고 여성성을 쓰려면 남성성이 기반이 돼야 돼. 항상 지렛대 원리로 둘이 서로 음향이 이렇게 바뀐 거지. 잠재의식에서. 그럼 나중에 이렇게 공부하면 서로 얼굴도 막 바뀌어요? 혜라 엄마 봐. 얼굴 어떻게 바뀌었어? 얘기해봐. 망 공부하고 나서 혜라 엄마는 얼굴이 네 보기에 네 혜라 엄마 옛날에 강의했던 것부터 쭉 봐왔잖아. 네, 동영상. 네. 어떻게 바뀌었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근데 지금 골격은 골격은 가짜야. 네. 근데 마음은 바뀌었잖아. 네. 에너지는 마음 에너지는 완전 다르지. 완전히 다르지. 네. 그건 바뀐 거지. 눈, 코, 입의 생김새가 중요해? 중요해서 외모 중요해요. 너는 외모 중요해. 너는 외모에 들어가면 중요하다. 외모 중요해. 어, 너 외모부터 심사네. 외모였던가부터. 중요해요. 근데 되게 에너지 자체는 완전히 과거에 제가 처음 뵀을 때부터 완전히 다른 분이시죠. 다르지, 그렇지. 네. 달라졌어. 근데 니는 외모가 어떻게 바뀌기를? 예를 제가 여성성이 올라가면 그 사람들이 어 경화 같다고 얘기하거든요. 경화가 제 남성성이 올라오면 어? 성인가? 이렇게 생각했대요. 서로 그렇지. 그런데 그게 너무나 오래 고착화돼서 얼굴에 골격이 변한 거지. 남성성 오래 쓰고 여성성 오래 썼어. 그치? 근데 네. 지금은 어때? 왔다 갔다 변하잖아. 네. 그리고 혜라 엄마도 얼굴이 골격 똑같은 것 같지만 안 그래. 너 자세히 봐. 에너지장에 따라서 얼굴이 변해. 광대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머리가 하얘졌다가 좀 검해졌다가 얼굴빛도 그렇고 항상 이 에너지장이 이 뼈도 에너지거든.
그래서 변해. 섬세한 아기들은 봐. 그리고 혜라 엄마가 옷 입는 거에 따라서 존재도 변하잖아요. 네. 그 옷에 딱 맞춰서 내가 마음이 달라지면 이렇게 변해, 에너지가. 존재가 변해. 그래서 이제 그게 나중에는 그런 것도 자유로워져. 네 아직 거기 분별심에 매여 있는데 그 이쁘다, 못생겼다 뭐 이런 것에도 좀 자유로워지고 외모에서 자유로워지면 외모도 좀 자유롭게 자유자재로 변해. 에너지장으로만 변하는데 지금은 네. 모르지. 헤라 엄마가 언제까지 돌을 닦을지. 하지만 네. 죽을 때까지 닦을 거니까 나중에는 모습도 변할 수 있겠지. 왜 달마대사 얘기 나오잖아. 네. 원래 잘생긴 때문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 그거 맞아? 달마대사 잘생겼다는 거? 그거 저기 잘생겼었는데 잠깐 그 육체에서 이탈했다가 육체 뺏겨가지고 그랬다는 거.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될 수도 있지. 그런 설화가 있다는 거. 설화죠. 설화. 설화지. 그렇지만 설화인지 아닌지를 알아? 뭐 가봤어? 모르는 거야. 나는 항상 뭐든지 그래. 그게 뭐 사실 픽션이다, 논픽션이다 하면 그거를 그 구분이 어디 있냐? 마음의 세상에서. 그리고 깨달음의 세상에서 어디까지 가봤어? 내가 가본 데까지만 진실일로 인식하잖아, 예고는. 그러니까 혜라 엄마 같은 경우 호기심이 많으니까 계속 가볼 거야. 그러면 또 아니야. 얼굴 골격이 성인처럼 이렇게 됐다, 경화처럼 됐다가 얼굴 미스코리아처럼 됐다가 뭐 유럽인처럼 됐다가 뭐 이렇게 될지 모르는 거지, 그치? 그거를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해. 에너지장 자체가 지금 나는 내 얼굴을 볼 때 마음으로 보잖아. 나는 엄청 많이 변해, 내 얼굴이. 누구랑 세션 한번 하면 내 얼굴이 변해 있어. 야, 그날도 요번에 휴가 갔을 때 민수랑 야 아침에 머리 이렇게 막 이렇게 화장할 때는 민수도 엄마 처녀 같아, 20대 같아요, 이뻐요 막 이러다가 걔랑 아가야 시작했는데 가난에 아픈 아가들 다 올라오니까 할머니 되잖아. 금 노화 돼서 전혀 얼굴이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그게 마음으로 보면 난 항상 내 얼굴이 다르거든. 늘 달라서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지 하면 하도 왔다 갔다 너무 달라서 마음으로 보니까. 뭐 어떨 때는 또 엄청 아름답게 보였다가 어떨 땐 되게 비참한 여자로 보였다. 어떨 때 슬퍼 보였다. 에너지 받는 거에 따라서. 왔다 갔다. 그럼 우리 아기의 이상형을 생각을 해봐. 네 얼굴. 어떤 얼굴이 되고 싶어? 전요? 블레이크 라이블리. 블레이크 라이블리는 누구야? 이거 보여드려야 되는데. 외국인 여자? 네, 여배우. 네, 여배우. 그렇게 되고 싶어? 네. 그러면 그거 심상화해. 그리고선 네가 공부가 되면 그렇게 될 수 있겠지. 따라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닮아가기 마련이지. 닮아가기 마련이지. 죄인에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죄인 얘기하다. 그러니까 죄인이 바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지를 결정하는 거야. 어떤 죄인이냐가. 왜 처음에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더 남자보다 애쓰고 잘해야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여자들이 남자보다 센가 봐. 옛날 우리 엄마들이. 그러니까 남자는 뭔가 존재로 그냥 인정받는. 네, 인정받는. 우리 뭔가 열심히 노력해야 돼. 노력해야 돼. 여자는 막 애써야 되니까. 애 낳고 막 일하고 뭐 성취하고 이런 데 막 너무 열심히 뭐 여자는. 남자는 그냥 존재 자체가 그냥 아들이야 이거 하나로 다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사람이 각자 태어난 환경과 여성 남성이냐 쌍둥이냐 아니냐. 근데 진짜 그 아들 아닌 딸이라는 게 진짜 좀 쳤고 그래서 쌍둥이까지 합치니까 쌍둥이까지 합치니까 인생을 재미있게 즐길 수 없어. 네. 이겨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막 그렇게 역량 역할 해줘야 되고 막 살기로 막 계속 그렇지. 네. 나도 책임져야 되고 여자니까 남자 이상 가게 뭔가 기대에 부응해야 되고 이게 너무 셌던 거지. 내려놓지 못하고. 근데 이제 그게 내려놓는 과정에서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마음 공부하는 과정에서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어. 왜냐면 그게 죽으니까 살기로 살던 애고가 그 살기가 빠지면 뭐야 이게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것 같고 막 공허하고 사자가 막 으르렁거리다가 그걸 잠자방에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 그 열등의 애고가 제일 못하는 게 가만히 있는 거야. 그걸 못해. 완전히 자기 존재가 심지어 그 열등의 애고가 너무 센. 그러니까 열등의 애고가 뭐야? 성취를 원하는 애고. 막 성취해야 돼. 가만히 있으면 열등하다고 느껴서 못 살아. 이게 열등의 애고인데 그러니까 이기려고 하고 항상. 인정받으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뺏으려고 하고 이게 강한. 그래서 상대적으로
박탈을 당해서 빼앗겼던 애고가 그걸 쓰는데, 우리 아기도 그건데, 그 열등애고가 너무 센 사람은 그래서 가만히 못 있는 거야. 뭐를 해야 돼, 끊임없이. 나는 이렇게 하고 있어. 열심히 하고 있어를 보여줘야 되거든. 하다못해 식당을 해갖고 뭐 망하더라도 뭘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면, 연예인 중에서도 그 아가들 돈 잘 벌잖아. 월정이 잘 벌면 그냥 연예인 하면 되는데, 그 돈을 막 다 투자해서 막 뭐를 막 사업을 한다고 했다 다 망하고 막 손대서. 그게 열등애고가 자꾸 벌리고 이렇게 열심히 뭐를 해야 되는, 해서 더 나은 걸 보여줘야 된다는 강박관념이지.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채님 사랑받았으니까 우리 아기도 지금 뭔가 조금 정서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가만히 있게 된, 안정이 되는 거지. 정서불안으로 이렇게 떠있는 아기들은 전부 그런 아기들이야. 뭘 계속 하고,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일을 안 해도 마음에서는 계속 뭐를 하지. 끊임없이 생각을 굴리거나, 끊임없이 계획을 막, 이제 하루에도 만리장성을 몇 번씩 쌓다가 무너뜨렸다. 온갖 사업 계획을 몇 번씩 했다가, 마음에서는 계속 뭘 하고 있어. 이럴까? 저럴까? 계속 이렇게 하는. 그 정서불안인 아기. 걔가 열등이야, 뭐야. 가만히 못 있는. 근데 그 아기가 영채님을 만나면, 이제 그냥 좀 조용히 편안하게 죽을 수가 있어,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진짜 영채님과 함께 재미있게 자기의 삶을 이제 사는 거지. 영채님하고 노는 거야, 삶을 알고 보면. 내가 삶이고 삶이 나고 영채님이 삶인데 그 영채님과 노는 거야. 그리고 내 앞에서 영채님이 하는 그거를 내가 바라보는 거지. 쟤 옛날 진짜 놀면 어쩌나 죄책감이 나는데 책이라도 한 장 읽어야 되는 거야, 뭔가. 그래서 막 그 벽면에 책으로 쫙 딱 직장 다닐 때도 그랬었어. 그건 그 열등의 애들이 그렇게. 네. 나도 그랬었어 예전에. 근데 지금 뭐 제가 읽은 지가 언제예요? 제가 읽은 지가 쓰기 시작하고 책을 별로 안 읽었어. 나는 예전에 독서량이 어마어마했거든. 네. 그러니까 하도 그걸 뭐라고 그러지? 빨리 읽는 거. 속도. 속독을 안 배웠는데도 하도 책을 읽다 보니까 나중에는 엄청 속도가 빠른 거야. 근데 이 마음 공부하고 나서부터 책에 대해서 점점 그게 흥미가 떨어지고, 책을 읽어도 어떤 부분 이게 틀렸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잘 모르는, 여기까지밖에 모르는구나. 틀렸다기보다는 여기까지만 아는구나. 이게 그 이면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의 마음 공부하고 한 5년 정도는 책을 읽고 했는데, 그 이후로는 책을 읽는다고 사도 앞에 두 장 읽고 한 페이지 읽으면 항상 이렇게 손을 놓게 돼서, 그냥 책이 내 책장에 보면 마음 공부한 이후에 산 거는 그냥 이게 접혀지다 아주 새 책으로 그냥 있는 게 많아. 그래서 아예 안 사게 되더라고. 그리고 차라리 나는 그냥 마음을 인정하고 이 일을 하면서 활동을 하잖아. 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하고 부딪혀서 내가 그 아기 아픈 마음을 알아준다든가, 이렇게 마음끼리 부딪히면 그 다음에 각성이 막 영채님이 알려주고. 예전부터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오히려 더 공부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알게 돼. 아, 이렇게 각성이 많이 오고, 아, 이런 거구나. 세상의 이치가 이런 거구나.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우리 상대하는 마음 공부하러 오는 분들 중에는 각 분야에서 일을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자기만의 고민을 이거 막 얘기하게 되면 그런 곳으로도 많이 내가 알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라는 게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뭐 전부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부분은 그냥 그렇게 인간의 마음을 파악하고 그 마음을 같이 공부하고 여기로 무의식으로 들어갈 때 더 많이 얻는 거야. 그래서 책을 더 이상 안 보게 됐지. 어느 순간 머리가 딱 멈추면서 활자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응. 읽어도 뭐 재미가 없지. 재미가 없어. 옛날 같지. 네. 그치. 그게 이미 글로 표현했을 때 살아있지 않고 죽었거든. 깨달은 사람이 쓴 글은 다르잖아요. 일반인이 쓴 글은. 일반인이 쓴 글은 아무리 학식이 높고 그래도 사실은 그 죽어있거든. 생명력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는데, 그 깨달은 사람이 쓴 글을 보면 재미가 있잖아. 근데 그 아주 깊은 의미가 있고, 오묘하고 재미가 있고, 이리저리 해석이 가능하고, 사람마다 다 느낌 깊이가 다르고, 읽어도 질리지가 않고, 생명력이 있어. 저 옛날에 칼리 지브라는 책 되게 좋았어요. 예언자 쓴 사람? 네. 그 사람도 굉장히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니까. 어떤 부분을 본래를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지.
그런 사람의 글을 읽으면 이게 생명력이 있어서 그런 거야. 근데 그렇지 않고 단순히 머리에 지식을 네, 쓴, 지식. 쓴 글은 죽어 있으니까 재미가 없지. 그리고 뭐 웬만한 소설책도 사실은 상담하면서 인생 스토리 듣는 게 더 소설보다 더 아, 다이나믹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마스터 아기 중에 누가 그랬어. 엄마, 나는 이제 드라마를 안 봐요. 오늘 솔라가 그랬나? 이제 드라마를 안 봐요. 여기 영채마을의 스토리가 너무 재미있는, 각본 없는 드라마만 하루에도 너무 많아요. 몇십 번 벌어지니까 이제 저희 드라마를 안 봐요. 그리고 막, 상담하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영화 보면서 야 영화니까 저런 일이 있는 거야 소설이니까 근데 소설과 영화보다 더 재미있고 더 무섭고 막 어떻게 보면 그치? 더 수치스럽고 더 재미있고 더 행복하고 이런 게 막 많잖아 소재가 그렇지? 아마 소설가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마스터 역할 하면서 그런 얘기 듣고 소재가 참 무궁무진한데 진짜로 우리의 생활상을 봐도 그치? 아니 저 상훈기가 무협 만화에 대해서 나한테 네, 얘기하자고 가져왔대. 네. 예, 무협 만화로 해보니 영채마을에서 네가 지금 생활하고 이게 마음의 세상에서 무협이다 무협 네가 내가 그랬거든. 그러니까 마음을 알면은 사실은 마음을 모르니까 이 세상이 너무나 지겹다고 느껴지는데 마음을 알면 사실은 그 마음에서 마음의 세상에서 만화도 보고 영웅 히어로도 보고. 여러 가지를 다 봐. 사실은 지난번에 왜 그 고속도로에서 누구 구한 아기 있잖아. 쓰러졌는데 뭐 지병을 앓다가 쓰러져서 차가 막 이렇게 되니까 가서 자기 차로 딱 맞고서 아 맞다 뉴스에 나왔어. 뉴스에 나왔잖아. 네, 네. 그럼 그 아기를 보면 그 슈퍼맨이지 영웅이지. 자기 목숨을 딱 걸고 너무 멋지지 그치? 근데 마음을 보는 사람 저 사람 대단해 뭐 이렇게 그냥 이제 마음을 집중을 덜한 사람은 그렇지만 마음을 아는 사람은 그 얘기를 들으면 확 그 히어로가 올라오는 거야. 영웅이구나. 영웅이 딱 영웅심이 올라오고 모든 게 그래. 상욱이도 사실 지는 별거 안 한다고 뭐 내 이렇게 부츠 뭐 지퍼 고쳐주면 난 그걸 보면서 그 맥가이버 만능 오 저런 만능 엔터테인 오 아, 뭐 요리를 이렇게 좀 잘해주고 막 이러면 셰프라고 하는 거지. 그래 셰프의 마음이 드는 거야. 울강아리가 나 이렇게 코피 딱 타줄 때 이렇게 섬세함을 딱 이렇게 그 최대한 그 재료를 갖고 가장 최상의 맛을 내려고 한 느낌이 딱 벌써 알거든 나는 딱 이러면 그 셰프구나 얘는 마음에 셰프가 딱 들어오니까 행복하지 그 마음이 보이면 만화도 필요 없고 내가 그래서 그랬다니까 성우가 너는 이미 만화 주인공이야 네가 좋아하는 걔들이 다 너네 네가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그랬잖아 그리고 마음을 아니까 상욱이가 날 대할 때 그 아기는 희한해 수민이가 있어도 상관없이 나를 연인 대하듯이 대. 아 진짜요? 진짜로. 그래 수민이도 그래. 수민이도 나를 연인 대하듯이 대요. 서로 그래 경쟁 관계. 아니야 경쟁 아니야. 둘이 또 서로 내 앞에서 둘이 서로 이쁘다고 사랑한다고 또 막 이렇게 하고 자유로워. 그리고 막. 수민이는 막 그 내 앞에서도 막 상욱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귀엽다고 막 이러고 상욱이 귀엽다고 막 해주고 되게 재밌어 걔들이랑 있으면 난 자유로운 느낌이야 그래서 분별이 없잖아 그러니까 서로 막 그 연인의 마음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분별심에 갇힌 아기는 이 사람하고만 연인의 마음을 쓴다는 게 느껴져 그럴 때는 나도 이제 그걸 안 써주지 건드리면 관념 올라오고 어느 부분은 그거 또 본인이 좋아하고 즐거워해 써주는데 그 커플하고는 내가 그렇게 써줘 왜냐면 자유로워 그리고 내 앞에서는 둘이 커플인 경우에 마스터 어가들이 커플인 경우에 연인의 감정을 잘 안 써주거든 그냥 제자로만 딱 써주고 근데 걔들은 둘이 너무나 자유롭게 이쁘다고 하고 멋있다고 하고 둘이 티를 내면서 근데 귀여워 연인의 감정을 써주고 상욱이도 또 자유롭게 수민이가 있거나 말거나 나한테 막 연인 대하듯이 막 써주고 수민이도 또 그렇게 막 써주고 그러니까 나는 걔들이랑 있으면 그냥 다 연인처럼 돼. 그 세션으로 시작한 커플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그런가 보다. 네. 자유로워. 네. 그러니까 보기도 좋고 사실 사람 표현을 이렇게 하니까 이쁘기도 하고 근데 가끔 이제 상욱이한테 야 이거 수민이랑 먹어 이렇게 또 주면 또 수민이한테 톡이 오고 이제 그러면서 그 마음이라는 걸 그걸 내가 걔들을 통해 즐기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은 분별심을 갖고 엄마랑 아들이 연인하면 왜 안 돼? 되게 로맨틱하지 않니? 나는 아들이 있다면 장성한 아들이랑 만약에
어디 나가면 굉장히 걔가 나를 여자로 대해주면서 의자도 빼주고 네. 막 이렇게 해주면 되게 행복할 것 같아. 아들하고 연인의 마음을 쓰고 네. 엄마가 또 여자를 써주고 하면 되게 행복할 것 같아. 그렇게 되고 하고 엄마 아들도 쓰고 마음을 그래야 되는데 분별심에 갇혀있는 아가들은 절대로 엄마 앞에서는 남자 쓰면 안 되고 엄마도 또 그러면 안 되고 아버지와 딸도 되게 로맨틱하잖아. 어떤 부분 그걸 네. 쓰네요. 그치? 근데 그 마음을 너무 수치줘서 수치에 갇혀버리면 못 쓰지. 근데 이 마음 공부에 재밌는 게 그거 같아. 수치에서 다 벗어나게 되면 그게 너무 재밌고 아름답지 수치스럽지 않은 거야. 그 수치에 갇혀있을 때는 그게 다 진흙탕이고 재미가 없고 그치? 네. 오히려 수치당하고 세상에서 네. 이런데 수치에서 다 해방되고 그 수치 아픈 거는 두려움이 다 나가고 나면 누구랑도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자유로운 것 같아. 상욱이랑 수민이가 많이 자유로워. 그게 이제 세션으로 된 커플도 있지만 내 앞에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고 나한테 그렇게 막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둘이도 서로 분별심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아기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마음을 막 보고 그러니까 우리 아기들을 통해서 나는 되게 행복한 게 뭐냐면 되게 수많은 인생을 사는 거야. 수많은 인생과 성희를 보면서도 네. 너를 보면서 이런 마음을 느껴. 니는 부모에 대해서 되게 네가 지켜주고 싶고 뭘 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 네가 분명히. 네. 그렇지. 그러니까 네. 내가 그걸 느껴. 되게 표현을 잘못해서 그렇지. 얘가 되게 지켜주고 싶구나. 나를 엄마로 보고. 그리고 막 되게 잘해주고 싶고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아. 네가 아직 그게 완전히 해방돼서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면 되게 행복하겠지, 이쁘겠지. 그렇지? 되게 행복하고. 그리고 저 의강아기를 보면 의강아기가 그렇게 뭔가 섬세하게 고개 벌써 커피 한잔 타는데도 마음이 그렇게 들어있잖아. 그럴 때 되게 행복하지. 엄마를 기쁘게 해주고 싶은 아가. 뭔가 도와주고 싶고, 그치? 뭐, 황준아가도 그래. 걔랑 있어도 행복한 게 그냥 되게 배려하려고 그래. 그게 이제 지나쳐서 저를 좀 학대하니까. 내가 그러지 말라! 그렇지만 그 배려하는 마음을 내가 느낄 때 그 마음으로 행복한 거야. 그 마음으로, 그치? 그리고 이제 그 미디움 팀 아가들이 막 그 애기를 써주면서 나한테 해서 귀요미 막 정화 같은 경우 막 엄마 이렇게 귀요미 써줄 때 그렇지 그런 마음들이 걔는 막 토끼 같아 한 5살짜리가 엄마한테 하는 거죠. 그럼 그 마음을 받으면 그러니까 나는 어떨 때는 내가 할머니 같은 느낌도 됐다가 또 애기 같은 느낌도 돼. 수민이는 날 애기 다루도 돼. 맞아. 그래서 막 특히 수민이가 수민이 날 애기로도 다뤄.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하면 잘했죠, 잘했죠, 막 이래 내가 나 이거 오늘 먹을 거야. 그럼 잘했죠, 잘했죠 다 먹어. 이렇게 하면서 그때는 자기 애기야 내가. 그럼 난 행복해 또 애기가 됐잖아.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을 쓸 때 재미가 있어. 그럼 분별심이 없는 사람은 그게 자유로운 거야. 내가 막 얘기를 하거든. 요번에 내가 초점하고 사랑 세션을 이제 힐링 세션 했잖아. 근데 요번에 온 아기 중에 하나가 딱 영채님이 내가 됐는데 영채님하고 애기와 애기가 놀았었어. 어릴 때. 근데 지금은 너무나 책임감. 엄마한테 잘해야 돼. 나는 맏아들이야. 이것 때문에 딱 이렇게 강직된 아기가 있는데 영채님이 너무 슬픈 거야. 얘가 아기고 나랑 놀았는데. 그래서 내가 영채님 때에서 막 울었어. 앙랑 울면서 얘가 나랑 울었는데 하면서 막 울으니까 이 아기가 나한테 오더니 딱 안으면서 바로 나를 아기를 대해주면서 아기 마음 딱 쓰니까 그랬죠. 미안해. 하면서 막 이렇게 해주는 거야. 너무 행복하지. 바로 그냥 분별심이 없는 거야. 어느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 그 분별심 없는 그 마음을 자유롭게 이렇게 느낄 때 행복하지. 죽이고 싶은 살기나 이런 것도 자유롭게 느끼는 아기가 있어. 그 방면에 대해서. 그럼 그 아기랑 죽일 거야 하고 막 놀아도 재미가 있어. 살인마로 놀아도. 그거에 대해서 분별심이 있어서 넌 나쁜 놈이지? 이러면 재미가 없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자유로운 만큼 허용받은 만큼 재미가 있는 거야. 좀 초반에 되게 마음이 그때 괴로웠던 게 어떤 마음으로도 수치가 너무 따라오니까요. 그 수치를 계속 공격하고 허용을 안 해주니까. 그래서 네 인생이 재미없었던 거야. 항상 집착 살기가 뭐니? 수치지? 계속 공격하면서 이 목표를 위해서 살아야 돼. 응? 마음은 즐기지 마면서 마음을 공격했잖아. 재미없는 거지. 허용을 해서 이제 그 살기가 내려가면 허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얘기한 게 지금 그거야. 허용을 해주면 어떤 마음도. 그러니까 네가 분별심이 있으니까 어때? 내가 이렇게 써줄 때 엄마 써줄 때 애기기를 해주고 내가 애기 써줄 때 네가 엄마 해주고 이게 자유롭게 돼야 되는데 해라 엄마 스승님. 난 제자. 같은 존재. 근데 수민이나 있으면 그게 자유로워. 걔는 내가 애기하면 지가 엄마하고, 지가 애기하면 내가 엄마, 내가 엄마 쓰면 지가 애기하고, 막 이게 자유로워. 그리고 내가 죽일 거야, 이렇게 살인마 쓰면 저는 이렇게 깨갱. 그리고 막 지가 또 막, 응?
나한테 헐크처럼 덤비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자유로워. 근데 사문기도 걔가 고정관념에 갇혀있는 것 같지만 어느 부분 자유로워. 그래서 애기도 쓰고 나한테. 그리고 내가 막 혼내켜서 엄마 하면 또 지가 이렇게 막, 응? 깨갱해서 또 애기도 쓰고, 또 오빠나 아빠처럼도 해줬다가. 그 아빠를 우리한테 안 쓰지, 경우가. 그게 뭐냐면 이런 네. 거지. 내 앞에 오면 허용받는 느낌이야. 대부분 나는 마음을 다 허용해주니까. 맨날 남동생 왔어요. 누나! 이래서. 남동생 왔어? 걔가 제일 많이 써주는 거, 연인. 지켜주는 연인. 네. 걔 멋있어, 얘. 팔뚝이 굵어서 멋있어. 좀 써봐, 누나들한테. 니네가 허용을 안 하는 거야. 남동생 이상한, 이게 통한 게 어디서 연인인데 그런 거. 아니, 내가 다 허용하잖아. 네, 네. 그러니까 운수한테도 어느 부분은 허용을 했어. 네, 네. 그러면 허용하면 거기서 끝나야 되잖아. 그냥 마음 쓰고 끝이지. 본질은 있잖아. 본질은 저와 내가 스승과 제자잖아. 그걸 알고 있으면 돼. 알고 있어, 수민이랑 저기 상욱이도. 하지만 마음을 써주는 거잖아. 근데 얘는 공부가 진짜 이제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그냥 연인 사이도 가버려, 혼자. 혼자 가서 혼자 상세계 난리를 피고 혼내줘야 돼. 그러니까 그 마음을 쓰는 걸 모르면 네. 그거 현실과 마음이 구별이 안 되는 거지. 그 역할에 너무 몰입해서 그냥 네. 그게 돼버려. 그래서 내가 이게 참 부작용이구나. 내가 허용을 해주면 사람 좀 주려고 허용을 좀 마음을 쓰고 원래대로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당분간 허용을 안 해주고 있어. 딱 이래서 혼내준 다음에 이제 그거를 쓰는 거를. 왜냐, 오버를 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부부끼리도 그렇잖아. 막 엄마와 아들 됐다가 아빠와 딸 됐다가 이렇게 살는데 기본적으로 부부라는 틀은 알고 있고, 그치? 그래서 마음을 쓰고 살면 재밌는데 그냥 고지식하게 부부니까 이러고 살면 재미없는 겨. 근데 그걸 인생을 재미없게 만드는 게 그 살기라는 거야. 수치선 게 계속 공격하지 마음을. 마음을 즐기지 말라고. 인생이 얼마나 힘든 건 줄 알아? 버림 안 받으려면 노력하고 네가 돈을 벌고 네가 뭐를 해야지. 이런 마음을 즐겨? 응? 안 돼. 그럼 게으르게 응? 마음을 즐기고 한가하게 이렇게 수치죠. 또는 그 마음을 냉정해 버리게 만들어. 네가 그거 들켜봐라. 그 마음 알아봐라. 사람들이 너 막 이러는 거야. 예를 들어 아빠를 보고 심쿵하고 설렐 수 있잖아. 우리 수행자 중에 한 분이 있더라고. 아빠를 보면 그렇게 설렜대. 너무 잘생겼대 아빠가. 그러면 나는 아빠한테 그랬구나. 아빠 영화 배우 같아. 그럼 우리 아빠 하루 종일 행복하지, 그치? 근데 그 마음을 엄청 수치줬던 거야. 이야기는 분별심으로. 그러면 안 되지. 딸이 아빠를 남자를 보면 돼? 그 마음을 수치주니까 평생을 멀리서 번발치해서 오히려 아빠한테 가지도 못하고 그러다 마지막 이제 나이 먹고 이만 공부하고 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아빠한테 자기가 아빠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고백하고 하니까 아빠가 너무 좋아하대. 그렇지, 그냥 사랑받으면 좋지 아빠도.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을 허용해야 되는데 수치스럽다고 하면서 공격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수치가 가짜인 거야. 수치는 뭐야? 수치의 입문은 딱 하나밖에 없어. 재미없어라. 그리고 너는 오직 목적을 향해 달리기만 해야지. 즐기면 안 돼. 그러면서 수치 주는 거야. 즐겨도 되는데. 그래서 수치가 진짜인 줄 알지만 가짜인 거야. 사실은. 다 허용하고 나중에 보면 뭐야, 이 수치 때문에 즐기지도 못하고 계속 힘들게 이렇게 살았구나. 이걸 알지. 수치의 감흥이 크니까 그 뭔가 하나의 마음을 허용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마음을 두려워한다기보다는 수치를 두려워하는 거야. 어떤 마음이 딱 올라오잖아?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어. 그럼 이 마음을 막 수치죠. 네가 한가하게 사랑받을 때야 얼른 돈 벌고 마음에서 싹 수치죠. 이 수치가 가해자지. 이게 너무 무서운 거야. 두려우니까 수치를 막 공격하기 전에 이 마음을 참아버려. 이렇게 버려버려. 참거나 버려버려. 죽여버리거나 살기로 아니면 그 두려움으로 그냥 버려버려. 그 가해자 보는 게 두려워서. 수치 보는 게. 그래서 마음을 버리거나 아니면 수치 주거나 수치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그냥 버려버리지. 두려움이. 수치가 센 아기는 두려움도 그래서 센 거야. 이 수치와 두려움 때문에 마음을 즐기지도 못하고 다 버리게 되고 살면서도 괴로움만 겪게 되는 거야. 수치와 두려움의 괴로움. 마음은 범인이 아닌 거지. 마음은 우리에게 행복밖에 안 줘. 지금 아픈 마음은 왜 아픈 줄 알아? 너무나 수치당해서 아프게 돼버린 거야. 인류가 수치줘서. 그리고 너무나 두렵다고 버려서 냉살기가 된 거지. 그 마음이 딱딱해져서 그렇게 아프게 돼버린 거지. 내가 수치주고 버리고 두렵다고 한 그 마음을 딱 들어서 수치와 두려움이 다 벗겨진 다음에 마음은 엄청 귀엽고 사랑스럽고 애기 같고 예술성이 있고 행복하게 해줘. 그래서 그 마음을 즐기면
그 마음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연인의 마음, 아빠의 마음, 엄마의 마음, 아기의 마음, 자연의 마음, 뭐 꽃의 마음, 벌의 마음, 어떤 마음이든지 그 마음을 즐기게 되면 다 행복하지. 그 마음을 즐기면서 사는 게 삶의 본질이고 삶의 목적이야. 그걸 잊어버린 거지. 수치주고 뭔가 목적이 있다고. 버림 안 받는 게 목적인 거야, 애고는. 근데 버림 받을 수도 없다는 걸. 버림 절대 안 받고, 영채님이 늘 같이 있으니까. 버림 절대 안 받고 늘 사랑받는다는 걸 아는 영채님의 세상으로 와야 그때부터 그 집착이, 아, 버림 안 받는구나. 난 죽지도 않는구나. 그러면서부터 그 살기가 내려지고, 수치 살기가 내려지면서 동시에 두려움도 사라지면서 이제 마음을 조금씩 즐길 수 있게 되면 삶이 좀 재미가 있고, 깨달음은 뭐냐면 완전히 즐기게 된 상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든 다 허용한 상태. 그건 영채님과 하나 된 상태. 재밌고 행복하고 그런 상태. 아픔조차도 되게 행복한 아름다운 상태. 아픔이 지날수록 예술성이 강해. 그러니까 예술 작품을 보면 아픔이 많이 든지 아름답지. 아프지 않은 건 아름답지 않아. 그리고 아름다운 건 다 아파. 이게 그 마음의 예술성이지. 옛날에는 되게 아프다고 딱히 뭔가 단어를 떠오르면 이렇게 뭐 신체적 통증, 몸의 아픔, 병. 그러니까 더 그 아픔을 거부하게 되는 거야. 내가 말하는 아픔은 그게 아니라 수치당한 아픔 얘기하는 거지. 네. 내 존재가 인정을 못 받고. 네. 버림받고, 네. 너는 쓸모없다고, 외면당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했을 때 그 아픔, 마음의 네, 아픔. 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이제 마음의 아픔을 이렇게 딱 입으로 설명하기가. 상처? 상처지, 상처. 그렇지. 상처라고 얘기하면 좀. 근데 상처하면 또 너무 수치와 비참함만 있는 네, 것 같고, 네. 더 애잔하고 더 아름다움이 같이, 아름다움이 같이 곁들인 그런. 아름다움이 같이 있어. 그 아픔을 보면 아름답지 않은 아픔은 없으니까. 그래서 수치당하고 버림받고 모멸당하고 막 굉장히 땅바닥에 이렇게 내동댕이 쳐질 듯한 내 존재가 네네. 그런 느낌. 하지만 그 존재 속에 영체가 강하게 돌잖아. 네. 사랑을 엄청 받고 있지. 옛날에는 영채님을 모를 때는 정말 그 뭐지 혼자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고 이제는 혼자다. 나 홀로다. 그러니까 더 두려워서 네. 더 마음을 인정 못하고 더 뭔가 버림받지 않고 해서 애써야 된다고 네. 생각하고 살기로 살았던 거야. 근데 영채님을 만나고 제일 처음 아기들이 하는 반응이 있어. 릴렉스. 편안해져. 편안해져. 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손을 잡고 하다 보면 얘가 힘이 빠지면 그때부터 영채님을 만난 거야. 엄마가 있었군요. 울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몸이 이게 릴렉스가 되고, 어떤 아기는 3일 밤을 계속 낮밤을 잤다는 아기도 있어. 영채님만. 이게 이완이 되거든요. 너무 긴장해서 나는 아무도 없고, 나는 죽어. 잘못하면 큰일 나. 이렇게 긴장했던 애고가 슉 풀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눈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딱 강직돼 있다고 해야 하나? 그 에너지가 이렇게 풀어지면서 편안해지면서 나를 잡은 손도 이렇게 편안해져. 굉장히. 그래서 이렇게 릴렉스 되는 느낌. 그리고 한숨을 많이 쉬어. 이게 안도의 한숨.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번에 마스터 아기 중에 그 아기 누구야? 그 아기도 나를 만났는데 마스터 사랑 세션하고 그 다음날 만났는데 밤새도록 자면서도 이렇게 쉬더래. 이제 살았다는 느낌의 숨. 그게 계속 나오더래. 그러니까 이제는 뭐 날 지켜줄 사람도 없고 난 죽었어 하고 막 달리다가 요즘 아니 내가 이렇게 살 필요가 없었구나. 안전한 세상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걸 아는 순간 지옥에서 탈출한 느낌. 슉 숨을 내쉬는 거야. 근데 그 전형적인 케이스가 민주아가. 유민주아가. 걔 살기는 역대급이었어. 내가 딱 받아본 중에. 너무 무서워서 이게 왜 이런 거 있잖아. 운전 초보 운전자들이 네, 딱 긴장해. 딱 해서 앞에만 옆에도 이렇게 했는지도 못해. 앞에 오직 직진. 네. 그리고 속도도 더 내지도 못하고 줄이지도 못. 늘 그 속도로 막 이거 있잖아. 네. 좌회전 우회전 나는 네. 딱 그런 지경에 살겠어. 너무 긴장해서 아무도 없다고 걔가. 그러니까 그 살기가 얼마나 셌겠어. 근데 영채님이 요렇게 삐집고 딱 들어가니까 벌써 그 살기가 영채님하고 공존을 못하고 살기를 녹여버리거든요, 영채님이. 그날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딱 나면서 그냥 그 살기를 그냥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면 살기가 완전 죽고 나니까 그날 밤에 걔가 영채님 꽃비가 내렸대잖아. 엄청 사랑받는 느낌과 그걸 알았다고. 보호받는 느낌이 그러니까 이제 살았다지. 그러니까 영채님 세상으로 온 게 엄청 중요해. 돈이 암만 많고 권력이 있고 그래도 전부 다 나는 외로워. 난 이 세상 혼자 살아남아야 돼. 이런 야수의 본능으로 긴장하면서 미친 듯이 뭔가를 할 때 행복을 느낄 수가 없어. 마음을 뭐 이렇게 즐기고 이럴. 현대인은 오늘 나갔다 지금 외출했다 조금 전에 왔는데 외출하다 오다 보니까 벚꽃이 야 남해 갈 필요 없더만. 여기 올 때 제일 못 갔어요 남해. 그러니까 여기는 갔다 왜 꽃비가 내려. 네. 진짜 너무 아름답더라고. 근데 현대인이 그런 거를 이렇게 즐기고 너무 아름다워. 꽃비에 가득 찬 이 만화 같은 세상 거기도 많아더만. 그 아름다운 로맨틱 만화 같은 그 이런 걸 느끼면서 사는 현대인이 몇 명 될까? 그렇지.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무슨 얘기를 했고 난 이걸 오늘 해야 되고 막 다 거기에 갇혀 있잖아. 왜? 내가 이렇게 한눈 팔면 큰일 나. 나는 뭔가 버림받을 거야. 잘못하면 안 돼. 책임져야 돼. 뭐 이런 마음에 다 짓눌려서 그 행복을 전혀 못 느끼고 사는 건 누군가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사랑하는 존재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야. 그 존재를 그 존재가 영채님이거든. 그래서 영채님을 만났을 때 내가 알았지. 아,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알라딘의 램프를 드디어 봤구나. 원하면 언제든지 나타나서 지켜주고 구원하고. 그런 존재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어렸을 때 생각했는데 진짜 있었구나. 근데 사람들에게 이게 그래서 영채님을 내가 그렇게 알리려는 게 구원자이자 인생의 구원자이자 불교인들이 얘기하는 그 여의주. 네. 여의주를 얻는다고 했잖아. 모든 걸 소원을 이루는 여의주. 알라딘 램프랑 같은 거지. 기독교인 얘기한 천국. 예수가 말한 네 안에 천국이다. 아, 그게 영채님의 존재인데. 그러니까 딴 건 다 필요 없어. 그분을 만나면 끝나는 거야, 모든 게. 그분의 에너지가 풍요로움의 근원이고, 사랑의 근원이고, 뭐, 이타심의 근원이고, 하여튼 모든 축복의 근원이니까 그분을 만나서 마음이 편해지기만 하면. 그래서 마음이 제로 포인트로 가야 되거든. 그러면 편안해지지. 어떤 집착도 없고 어떤 두려움도 없고 이렇게 편안해진 상태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 소원이 이루어진 이는 그게 그 제로 포인트로 가게 한 게 영채님이야. 근데 막 두려움이 떴거나 집착할 때는 제로 포인트는 안 떨어지지. 근데 영채님의 사랑을 받으면 릴렉스가 되면서 제로 포인트가 정서가 딱 안정되면서 그게 핵심이야. 그래서 아프나가야 너는 죄인이 아니란다 시리즈에서 혜라 엄마가 아프나가야 하면서 영채님 사랑 주잖아. 근데 이제 민수아가 보고 이제 돈 뺏긴 아프나가를 촬영을 시켰어.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에 내가 그거를 영상을 보다 보니까 뒤에 막 금이 떨어지는 영상이 깜짝 놀라갖고 전화해서 빨리 빼라. 왜냐면 그거는 집착과 욕망을 일으키는 거야. 그러니까 편안해서 제로 포인트가 딱 돼야 영채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주고 본인은 편한 상태에서 되는데 그 욕망과 집착으로 얻어진 돈은 반드시 빼앗겨. 내가 뺏는 놈이잖아, 욕망은. 반드시 빼앗기고 반드시 고통을 주고 그 돈을 갖고 있다는 그 애고를 불안하게 만들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졌다는 생각도 없이 그냥 갖게 하는 거거든, 이거는. 선물처럼 느껴지고 기뻐하면서 가질 수 있게 되는 건 제로 포인트야. 근데 민수가 그거를 갖다가 그냥 넣어버린 거야, 그 원리를 모르고. 그래서 내가 놀라서 야, 욕망은 왜 이렇게 전화를 해서 그걸 다 빼라. 그러니까 에너지가 중요하다는 걸 모르고 아 돈이니까 이거를 막 예쁘게 하고 재밌게 한다고. 그러니까 유튜브에 보면 수많은 돈을 얻는 맞아 그 영상들에 막 달러 금 이런 금 달러 이거 절대 보면 안 돼. 온갖 욕망과 괴로움이 거기 다 들어있어. 네. 그거를 오직 영채님 에너지를 봐야 진짜 부자가 뭐야. 마음이 편안해서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돈이 짐덩어리처럼 괴롭게 느껴지지 않고 욕망이 없고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그리고 돈을 정말 종이처럼 쓸 수 있어야 내 돈이지. 생각해봐. 야, 돈이 100억 있는데 돈 쓸 때마다 이게 두려워. 제일 좋은 게 내가 뭔지 알아? 옛날에는 돈 쓸 때 이게 막 되게 계산이 되고 되게 힘이 들었어. 사실 지금 계산돼요. 벌 때도 힘이 들었지만 나 쓸 때 더 힘들었어. 특히 내 거 사거나 할 때.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서 좋아. 벌 때도 그렇지만 쓸 때도 그렇고 아무 생각 없어. 내 수중에 있으면 수중에 있는 돈은 써도 되는 돈이지. 그걸 갖다 막 아차같이 이르지 않았어. 근데 없는데 막 이렇게 해서 쓰지도 않고 적정하게 그게 즐기면서 이거를
자유스럽게 얘기했어.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뭘 가졌다는 마음도 없고, 없다는 마음도 없고 하니까 엄청 편한 거지. 그 상태에서 돈이 늘 흘러야 돼, 자기 인생에. 이게 진짜 부자거든? 근데 야, 한 몇천억이 있는데, 외국에 할머니 보니까, 난로도 못 키고 걸어 죽었는데, 침대 밑에 돈이, 금괴가, 그 고양이가 상속받았어. 야, 현대인이 그 할머니 좀 과장되지만, 현대인들이 그런 거야. 나중에 재산 남기고 죽는 게. 허니, 그 돈이,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많은 아기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행복, 쓰여지고, 적정하게 잘 쓰여지면서 운영되어야 되고, 그치? 그런데 돈은 신으로 모시고 있어요, 현대인은 다. 그 증거가 있다? 그 아픈 아가야 너는 죄인이 아니란다 시리즈를 보잖아? 그 시리즈뿐이 아니야. 우리 모든 브이로그나 모든 동영상 경우 반드시 싫어요가 두세 명은 반드시 눌러. 그리고 어떤 브이로그 보면 되게 웃겨. 올린 지 10분도 안 됐어. 네. 내 동영상은 30분이야. 네. 근데 10분도 안 됐는데 이미 싫어하면 그 아기는 보지도 않고 듣는 거야. 네. 그래서 내가 웃거든. 네. 이 아기들이 아주 심술 부리는구나. 네. 근데 그 딱 그 돈에 대해서 허영아 나가야 다 줄게. 이 동영상은 아무도 싫어를 안 눌러. 왜? 눌렀다가는 돈이 안 올 것 같고. 돈이 제일 무서워 이 세상에서. 돈은 신을 올려놓고. 그렇게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돈이 오겠어. 근데 이제 그걸 영채님이 허용해서 제로 포인트로 두렵지도 않고 탐하지도 않고 집착도 안 하는 상태에 그게 돼야 돼. 영채님 사랑을 받으면 그렇게 되거든. 왜? 그냥 만족을 주니까. 제로 포인트 돼야지 아무 마음이 없어야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감사하고 행복하잖아?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그럼 제로 포인트야. 네가 예전에 막 뭐를 원할 때 욕망이 많을 때는 집착으로 계속 살게요. 근데 지금 특별히 바라는 게 없는 게 제로 포인트야. 이럴 때는 원하는 대로 그냥 저절로 되는 거야. 막 허무하고 막 괴롭고 두렵고 할 때는 밑으로 이제 마이너스 포인트로 떨어진 거고 네가 막 뭘 원할 때는 플러스로 올라간 건데 제로는 그게 없는 거야. 그냥 만족하는 상태. 근데 거기다 조금 더 좋다 하면 되게 감사하고 행복이 플러스가 되면 이제 그걸 지복이라고 하는 거야. 제로 포인트에서 완벽한 이 우주의 완전성을 보고 감사와 행복이 항상 넘치고 있으면 그게 지복인 거지. 그때는 원하지 않는 일까지 그냥 다 이루어지고 신통을 부린다는 생각 없이 그냥 저절로 다 무의식 신통을 일으키는 거야. 상태지. 대도인 같은 경우에 오는 상태. 그게 제로 포인트야. 그러니까 아픈 아가야 너는 죄인이 아니란다 해서 제로 포인트를 만들어서 만족감을 줄 때 돈도 오고 사랑도 오고 그거 뺏긴 그거 찾아줄 때 그거라는 거지. 영채님을 만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니까 영채님 만나게 하려고 막 별짓을 다 하잖아. 수행모임도 하지만 이렇게 돈 없고 여기 못 오는 아가들을 위해서 그 아픈 아가의 시리즈를 만든 거야. 눈을 자기를 직접 보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 이전에는 이제 그런 동영상 없을 때는 세션을 나한테 받으려면 시간도 있고 비용도 드는데 그걸 못하는 아가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올라가면서 이제 마음이 발달한 아가는 그거래도 1년이고 2년이고 보고 또 헤라 그 랜선 마음쇼 거기서 그 에너지가 아주 세게 도니까 그때 이제 아픈 마음 많이 인식하고 사랑받고 높고 그리고 이제 돈이 없다거나 사랑을 못 받았다거나 성으로 수치당했다거나 하는 자기만의 트라우마가 있는 애기는 그 아픈 아가의 시리즈 보고 마음 세션 보고 하면 치유되고 그게 전부 영채님 사랑 줘서 제로로 만드는 그래서 영채님 사랑 받으면 행복하고 마음을 이렇게 즐기면서 쓰는 경지. 우리 아기가 이제 그걸 향해서 가는 거야. 이제 영채님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영채님이 만날 때 아기들마다 조금 다른 이미지로 만나더라고. 그러니까 각자의 영채님이 그 아기가 제일 원하는 상태에 에너지를 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희정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기가 갈고 있던 그런 신성으로 많이 만나고 채원 아기 같은 경우는 엄청 자기를 이뻐하고 사랑을 주고 막 그런 어떤 그런 막 그런 존재 너무너무 사랑해주는 존재 엄청 사랑받고 싶은 아이니까 우리 아기는 좀 더 예술적이고 재미있고 행복하게 해주는 어떤 그런 존재 제 인생이 되게 재미있고 행복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랬으니까 그런 존재 그리고 인생이 재미있고 행복하길 바라는 아기는 남에게도 그렇게 해주기는 구나 그러니까 그러고 희정아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제자를 키워서 스승 그런 어떤 깨달음을 구하는 그런 아기들한테 그런 걸 주고 싶겠지 본인 그런 아기가 채원아기는 사랑을 막 주어줘서 사랑받고 싶은 아기들을 충족시키겠지 그렇게 이제 색깔이 조금씩 이렇게 다르게 영채님은 그 지능이 있어 모든 걸 아는 알미잖아 그런데 딱 들어가면서 이 아기에 맞게 딱 변형이 일어나면서 이 아기가 제일 원하는 사랑의 상태 그쪽으로 이렇게 가 끌고 가 그렇게 돼 있어.
모든 것을 아니까. 그리고 딱 가면 나는 머리를 모르지만 영채님은 다 알아. 어디를 치유해야 될지. 그러니까 근데 그게 방법에 있어서 인간의 에고는 이건 위험하니까 하지 말고 이건 해야지 뭐 이러지만 영채님 그 방법에 제한이 없어. 민주 봐라. 차를 개박살을 내서 살기를 확 뽑아버리잖아. 왜냐면 걔 살기가 워낙 세서 몇 년씩 고생을 하면서 뽑아야 되는데 한 방에 죽여버린 거야. 차를 박살을 내서 그냥 뽑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런 제한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머, 아니 영채님의 눈으로 보면 그 자동차 우리 에고는 아깝다가 있어. 어머 자동차 패치 그런 거 없어. 돈도 종이나 똑같아. 차도 그냥 장난감이고 모든 게 놀이터고 장난감이지 뭐 저 볼보는 엄청 비싸고 여기 애기들 자전거는 싸고 이런 거 없다. 똑같아. 볼보나 자전거나 영채님의 눈으로 볼 때는 다 장난감이고 여기가 게임이거든. 마음밖에 없는 거야. 마음 안에서 내 자전거를 볼보라고 여기면 볼본 거야. 그 사람의 마음. 내가 지금 돈 백만 원밖에 없지만 나 엄청 부자라고 느끼면 부자인 거고 내가 천억이 있어도 가난뱅이라고 느끼면 가난뱅인 거야. 마음밖에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민주 아가가 영채님을 간절히 원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바랬어. 그러니까 차고 뭐고 없는 게 그냥 부셔버리고 죽음의 공포까지 한번 다 뺏어. 걔 공포가 얼마나 세냐. 죽음. 한 방에 총선된 거지. 그러니까 딱 애기를 만들어서 어떡해요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 다 도와주게 만들고 그러니까 애기 쓰고 의지하게끔 애쓸 필요 없다는 것도 한 방에 가르치고 몇 가지를 한꺼번에 가르친 거야. 그 사건 안에 일으켜서. 그러니까 그 뜻이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는 무수한 오묘한 뜻이 다 있는 거야. 그걸 통해서 걔한테만 영향이 있느냐? 우리 모든에게 영향을 또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인간의 지능으로 머리로 절대 못 따라가는 거야. 그냥 모든 걸 동시에 고려하면서 때려버리는 거야. 전 우주적인 일인 거야. 밥 한 숟갈 먹는 거 전 우주적인 일인 거야. 영향을 다 미치니까. 그렇잖아. 비가 오고 어디는 가물고 하면서 싹이 나고 비 올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그걸 다 고려해서 한꺼번에 일어나는데 그 무수한 영향을 다 이미 알고 있고 하는 게 영채님이야. 그러니까 그분의 그 능력의 깊음은 한이 없는 거지. 그냥 전지전능이 맞는 거지. 그치? 근데 나는 진짜 그거는 알았었거든. 전지전능. 근데 이분과 동행하면서 진짜 이분이 이렇게 애기 같고 여리고 난 이거는 정말 나도 깜놀했다니까. 이렇게 여리고 단순하고 애기 같은 그러니까 모든 면이 다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지. 근데 많은 아기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못 받아들이는데 아기 같을 때 가장 큰 염력이 나오잖아. 왜 보면 우리 수행자 중에도 약간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지능이 떨어지는 데서 맹해 애기 같아. 그런 아기들이 현실 창조력이 뛰어나잖아. 염력이 세고. 그게 뭐냐면 그렇게 단순하고 아기 같을 때 그 힘이 가장 강하게 작용해. 영채님이 가장 강하게 작용해. 사랑을 많이 줘. 그러니까 박명희야가 알지. 네. 아싸. 네. 내가 걔를 치유하면서 알았다니까. 엄청 사랑해 영채님이. 엄청 사랑해. 어? 이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완전 애기가 하나 있거든. 네. 그러니까 그 애기를 엄청 사랑해. 온수제도. 아니 전생에 날아갈 거 있지 내 옆에 와서 그럴 수밖에 없게 그랬죠. 서희 잘못했고. 아니 내가 가끔 생각해보면 이게 내 의지도 아닌 거야. 네, 자꾸 와서 그래 네. 내가 혼내켜도 자꾸 내 옆에 붙고 그러니까 내가 자꾸 사랑 주게 되고 내 운전기사를 하니까 내 옆에 있으면 아무래도 에너지를 받고 공부가 이렇게 이게 진짜 희한하다 해서 보면은 영채님이 엄청 사랑해요. 그 애기가 하나 있잖아. 단순한 그 애기가. 근데 영채님을 받으면 또 애기가 돼. 너도 애기 많이 됐지 않고. 네. 엄청 많이 됐지. 혜라 엄마도 애기 같잖아. 네. 그게 웃긴다? 그게 또 재밌는 거야. 애기도 했다, 어른도 했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또 애기 같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도 보면 귀엽잖아. 네, 되게 귀여워. 요번에 보니까 저기 뭐, 영희 아기도 애기가 많이 됐더라고. 옛날보다는. 많이 되셨다. 많이 되셨어. 네. 좀 그런 거 같지 않아? 네. 아직 잘 몰라 지금 제일 힘들다 우리 지금 마무리 그 말 해야 될 것 같아요. 마무리 해야 돼. 어떻게 얼굴이 오야 이제 저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마무리하자. 네. 자 이렇게 대담을 이렇게 엄마랑 하면서 네. 잘 제일 우리 아기가 이게 각성이 오고 새롭게 깨달은 사실이 있다면 첫 번째 허용하는 삶. 허용하는 삶. 그다음에 이제 영채님의 그런 어떤 작용. 작용. 네. 영채님을 왜 받아야 되고 네. 그게 전부라는 거. 네. 그게 우리를 이끈다는 거. 네. 뭐냐. 이걸 알면 다 아는 거야 인생에서. 어?
자, 그래서 이거를 잘 편집해서 우리 아기가 제목을 잘 붙여봐. 네, 뭘, 뭐라 붙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다양하게 갔죠. 다양하게 갔는데, 핵심이 이제 님 말한 그 허용과 그 허용을 할 수 있으려면 영채님을 만나야 네. 안심이 돼요, 허용해야지. 네. 애기가, 영채님의 애기가 돼야 마음껏 뛰어놀지. 영채님이 없다고 난 부모 없는 애기고 고와요. 국어라고 다녀야 되고 난 애쓰는 애기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알게 하는 게 중요하지.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잘 우리 아기들에게 알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그래, 즐거웠다. 아, 저도요. 횡설수설 토크지만. 허용하는 사람과 영채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